2PM의 해적이라는 신나는 곡으로 들어왔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김승돌 2PM 태견씨는 식태견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죠. 좋아요. 포인트가 원래 찢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늘려드린다는 게 약간 살짝 보여주나 말나 그런데 찢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이 나니까. 김지원 태견 씨 그 덕에 멤버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맡아왔는데요. 사실 일찍 때부터 받침 역할을 했었어요. 아 거의 태견이가 이제 거의 2PM의 받침대였어요.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올라갔네요. 연습 좀 하겠어요. 이처럼 2PM 하면 아크로바틱과 같은 고난도 안무가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저절로 운동되겠어요. 네, 살 빠지겠습니다. 토끼춤은 멤버들이 3kg 이상씩 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2PM의 하루 춤 연습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저희 보통 이제 스케줄이 뭐 12시 정도 끝난다 치면은 새벽 3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핸즈업! 신곡의 안무는 바로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춤. 팔뚝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요? 팔을 이렇게 흔들면 팔뚝살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잘못하면 여기 근육이 뭉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팔에 그 어깨 힘을 빼고 이렇게 재밌네요. 예,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서 예, 살 뺄 수 있는 다이어트 운동도 되고 네. 네. 재밌고 정말, 네. 네. 항상 저희 무대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네. 같이 해보시면 정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hands up!